어렸을 때 아빠에 대한 아픈 기억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잊은 그녀 케이티. 그녀에게 어느 날 퓰리처상 수상자이기도 한 아빠의 책 파더 앤 도터를 좋아한다는 남자 카메론이 다가온다. 하지만 그가 다가갈수록 두렵고 너무나 어려운 케이티는 책을 통해 25년 전 아빠의 기억에서 다시 지금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책을 꺼내드는데 아만다 특유의 사랑스러운 여인의 모습까지 다양한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 파더 앤 도터. 단순히 부성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과거를 통해 현재의 사랑을 배우는 참신한 스토리로 올겨울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종말론으로 떠들썩한 연말. 죽기 전에 뭐라도 남겨보자라는 일념으로 친구와 함께 영화를 찍기로 한 상서. 유서인지 시나리오인지 모를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우연한 만남을 반복으로 하는 신비로운 여인 이화와 마지막 날을 함께하기로 하는데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영화 속 영화를 특이한 방식으로 결합한 영화 그들이 죽었다. 주요 배우들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이 작품의 실제 감독인 백재호 감독은 영화에서 실패한 연출자로 등장하여 영화의 신선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뱀파이어 소녀와 외톨이 소년의 매혹적이면서도 잔혹한 사랑 이야기 렘미인이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7년 만에 솔로로 컴백한 전진이 블루스케어 삼성카드홀에서 콘서트를 갖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